정도입니다. 염분을 흡수하는 함초의 특성상 나트륨 함량 역시 무시 못하기 때문에 너무 과용하는 건 금물. 하루 4g 정도 함초 가루를 물에 섞어서 공복에 마셔주면 적절합니다. 앞으로 건강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 함초수를 꾸준히 마실 예정이라고 하는 태훈 씨죠. 추워지는 이맘때면 말린 함초를 전기포트에 넣고 차처럼 끓이기도 하는데요. 끓여도 먹고요. 위장장애나 혈압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연하게 끓이시면 몸에 무리 없이 함초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냄새가 되게 좋아요. 굉장히 마음 편하게 해주고 뭐라고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늘 함께 한다? 마른 함초와 함께 다시마 그리고 멸치를 넣어서 천연 조미료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을 찌개나 국에 넣으면 풍미를 더하는 함초 조미료가 됩니다. 시중 조미료하고는 다르게 나트륨 성분이 적기 때문에 저염식을 만들면 좋다고 하네요. 중요한 약속에 늦었을 때 높은 건물과 높은 계단을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오늘의 고수, 제가 직접 쫓아가 봤습니다. 어디론가 바쁘게 뛰어가는 고수! 저기요! 도대체 길로 갑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길로 저는 갑니다, 고수가 진짜. 아니니 계단으로 가겠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순간 창밖으로 몸을 던지는 고수. 저 여기 3층인데요. 선생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모두 뛰어넘어 버립니다. 못 쫓아가는데. 겨우 따라잡았다 싶었는데 계단 따위 가뿐히 무시하고 건너뜁니다. 고수를 쫓아 뛰고 뛰고 또 뛰어서 잡았다. 겨우 만났습니다. 오늘의 고수. 탄탄한 몸매의 소유자, 대한민국 파쿠르 고수 김지호 씨. 프랑스 군사훈련에서 유리한 파쿠르는 현재 군대, 경찰, 소방서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는데요. 파쿠르 창시자 데이비드 벨에 의해 재정립돼 대중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도시와 자연환경 속 다양한 장애물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훈련 파쿠르. 영화 13구역과 007 카지노 로얄 등 여러 액션 영화에 등장하며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파쿠르 훈련을 하면서 무한한 자유로움과 제 자신이 여기 이 세상에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9년 전에 이 훈련을 처음 접했고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제 자신감을 키워나갔고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죠. 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그는 내성적인 성격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를 지금의 밝고 당당한 모습으로 변하게 한 건 바로 파쿠르였다고 합니다. 파쿠르를 통해 자신감도 얻고 살아가는 이유도 찾았다는 김지호 씨. 그는 파쿠르에 대한 올바른 교육법을 알리기 위해 저희 교육이 해외에 있기 나가 때문에 파쿠르 코치 자격증을 따오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시작해볼까요? 네? 파쿠르 훈련은 정말 거의 모든 잘하니까요. 모든 이제 기초 트레이닝이 거의 전신을 사용하고 어느 한시도 모자르면 1전에서는 부상으로 해서 어렵습니다.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 그렇죠. 기초 체력이 기초 체력 훈련은 주변의 모든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훈련하는데요. 좀 뭐 안 쓰던 근육 써야 되겠는데요? 네.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격훈련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힘들지만 다양한 지형지물을 이용해 신나게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금씩 볼 거예요. 재미있어서 힘들지도 모르고 열심히 파쿠르를 하면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신의 모든 근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다는데요. 오늘 바닥을 기고 높은 곳에 오르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딱 벌어지는 거죠. 자, 지금부터 배울 동작은 네. 기본적인 랜딩입니다. 랜딩. 착지법인데 모든 파쿠르 기술들은 이제 착지를 할 때 뒤꿈치가 절대 땅에 닿지 않습니다. 땅에 닿는 순간 이제 전기가 허리, 척추까지 오는 경험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척추가요? 굉장히 위험해요. 네.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착지 기술인데요. 팔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는 게 포인트. 다음은 장애물은 없는 볼트 기술.
그리고 난이도 별 셋, 벽에서 벽으로 뛰는 캣디프.